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크리스가 저희 집 뒷마당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장장 거의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비가 됐어요. 한 대략 10번 정도 그 이상의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드디어 성공한 영상입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요. 오늘 그 영상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 저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여러분들도 대충 눈치 채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가는 곳이 제가 식물들을 키우는 저희 이제 비닐하우스인데, 이쪽에 가는 걸 보니까 뭐 뭔가 짐작은 가시겠죠? 먹을 거겠죠? 아무래도 먹을 거 자급자족 크리스의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뭔가 먹을 겁니다. 뭐 인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채소, 쌈채소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특별한 식자재입니다. 보일까? 말랑 보일랑 말랑. 자, 그건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 제가 그 가을철이 되면은 송이버섯 같은 그런 아주 귀한 버섯들을 산에 가서 채취를 하는데요. 제가 가을 또 겨울이 지나면은 버섯을 이렇게 딸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또 아직 어리기 때문에 봄에 나는 버섯을 따러 산에 갈 수도 있지만 봄, 여름 이때는 산에 야생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곰도 있고, 쿠거라는 살쾡이도 있고, 또, 뭐, 뱀도 있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계절이라, 어떻게 하면은 봄, 여름철, 가을이 되기 전에 맛있는 버섯을 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직접 집에서 기르게 됐습니다. 정말 이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제가 작년 거의 한 1년 전부터 유튜브 영상을 막 이렇게, 외국 유튜브 하시는 분들 거를 막 뒤져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올초 2021년도 1월 달부터 제가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서 시험 삼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실패도 하고 이 종균이 오염된 바람에 실패를 많이 겪었는데 드디어 여러분 성공을 했습니다. 뒤에 이거 보이시죠? 이 버섯이 무엇이냐면 바로 느타리입니다. 영어로는 오이스터 버섯이라고 하는데 느타리예요, 느타리. 지금은 제가 어저께 그 준치 낚시를 갔다 오고 하느라고 되게 맛있게 되게 좀 풍성하게 이렇게 딱 알차게 차 있었는데 하루가 지났더니 벌써 좀 시들시들해지고 있습니다. 버섯이 이제 하루만 돼도 막 엄청 빨리 이렇게 포자가 형성이 돼서 크는 식물이기 때문에 오늘 벌써 하루가 지났다고 벌써 이렇게 조금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갓이 좀 많이 폈어요. 뒤에도 이렇게 있고요. 네, 지금 눈치 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버켓 보셨나요? 그냥 뭐 어디서든 흔하게 구할 수 있는 5갤런 버켓이에요. 이거 뭐 간장통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는 이거는 김치통이에요. 김치통이고 뭐 그냥 아무런 플라스틱통인데 이 플라스틱통 안에서 지금 버섯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봉지 안에 지푸라기 있죠? 집. 말려있는 지푸라기. 영어로 스트라우라고, 동물들 그, 뭐, 베딩이나 말들 뭐, 사료로 쓰는 그런,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를 사용을 해서 안에 종균을 배양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안에서 이제 느타리 버섯 같은 버섯이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뭔가 하얗게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 이렇게 하얗게 지금 퍼져 있는 게이 버섯의 종균입니다. 균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게 곰팡이죠, 곰팡이. 제가 또 이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패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버섯이 이렇게 하얗게 펴야 됩니다. 이 균이 하얀 거가 균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지금 배양이 좀덜 됐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푸른빛이 나는 그런 곰팡이가 섞여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실패한 겁니다. 이 밖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 안에 그런 좀 잡균, 나쁜 그 곰팡이 균이 침투를 해서 지금 저렇게 실패한 거야. 이건 실패한 겁니다. 이건 실패한 거고요. 요것도 지금 실패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요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 지금 여기 하얗게 지금 동그랗게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노루궁뎅이 버섯도 키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하얗게 무슨 밀가루 빵 뭉쳐놓은 것 같은 그런 봉지 안에 뭐가 있는데 이 안에는 그레인이라는 그런 약간의 잡곡에 종균을 배양을 해서 하얗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하얗게 성공을 했죠. 이제 이 안에서는 버섯이 보이시는 여기처럼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구멍들을 살짝 이렇게 뚫어놨는데 이제 이게 지나면 이렇게 버섯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버섯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성공한 느타리 버섯을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시리즈별로 어떻게 집에서 버섯을 맛있게 키울 수 있는지 그런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느타리 버섯을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볼게요. 채취하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냥 딱 잡고 딱 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또 버섯이 나온다곤 해요. 근데 뭐 또 나올지는 모르겠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크리스가 키운 느타리 버섯입니다. 여기 요만큼 이렇게 놓고 그리고 또 요거도 한번 채취를 해볼게요. 네, 두 번째 느타리 버섯도 수확을 했고요. 그리고 요 작은 것도 딸까요?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땄고 이쪽에도 지금 있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따고 아이고 뭐 저 밑에 것도 이건 크네요. 와, 이거 엄청 크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얘도 살짝 비틀어서 따니까 쉽게 따지네요. 어이구. 네, 여기도 버섯을 채취를 했습니다. 네, 와, 이 한 접시 버섯을 맛보기 위해서 제가 6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 영상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요건 이렇게 잠시 여기다 놓고요. 제가 이제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상을 좀 시리즈별로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버섯을 종균을 배양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또 배지에 그 이렇게 종균을 입히는 방법 그리고 또 이 배지를 만드는 방법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제가 시리즈별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방법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한국에는 뭐 무슨 버섯 종균사 뭐 이런 기능 시험을 본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버섯 같은 이런 음식을 좋아해서 이렇게 집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노하우가 어느 정도의 그 전문적인 지식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버섯을 키우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한번 쭉 설명을 해 드릴게요. 방금 여기 있는 이 플라스틱 통에서는 제가 방금 느타리 버섯을 수확을 했죠.
그리고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이 봉지 안에는 지푸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지푸라기를 물에 잘 불린 다음에, 그리고 살균을 해야 돼요. 살균을 하고 식힌 다음에 거기에 이제 버섯 종균을 배양을 한 다음에 한 달 정도 기다리면 이 안에가 이렇게 하얗게 종균이 퍼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시면은 하얗게 뭔가 이렇게 뭐 산호같이 이렇게 올라온 거가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참 좀 뿌얘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버섯이 이 안에서도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동그란 구멍을 뚫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칼로 살짝 찢으면은 이 찢은 자리에서 버섯이 종균이 이제 삐지고 나오면서 버섯이 좀 전에 보신 느타리처럼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거는 제가 날짜를 써놨어요. 4월 26일 날 제가 이 느타리를 만든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지금 퍼진 거는 킹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킹 오이스터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고기 먹을 때 먹는 그 송이버섯 아시나요? 그 되게 큰 버섯 그겁니다. 그거 지금 이렇게 배양을 시켜 놓은 거고요. 요것도 이제 지금 버섯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느타리 버섯은 키우기가 쉽다고 들었어요. 키우기가 쉬운데 저는 좀 더 특별한 버섯을 집에서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좀 버섯은 바로 이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베이라는 그런 커머셜 그 쇼핑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 이미 키트로 다 만들어진 제가 배지 이런 거를 산 적이 있어요. 산 적이 있는데 거기서 먹었을 때 그 노루궁뎅이의 맛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집에서 저렴한 돈으로 이 노루궁뎅이 버섯 라이언스 메인이라고 하는데 이 버섯을 집에서 키울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집에서 이렇게 버섯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안에 여러분 지금 좀 뿌옇고 안에 습기가 있어서 잘 안 보실 수 있지만 이 안에 지금 노루궁뎅이 버섯이 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거는 지금 버섯이 조금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단계고요. 여기에 이걸 보시면은 지금 웬 유리병 안에 뭐 현미 같은 게 지금 들어있죠. 이거는 지금 그레인입니다. 그레인. 이게 지금 홀 그레인인데 이 홀 그레인 안에 제가 이 버섯 종균을 넣어놓은 거예요. 넣어놓고 한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도 이렇게 하얗게 좀 진한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하얗게 종균 배양이 되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안에 뭐 무슨 맥주 같은 뭐 그런 갈색의 물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안에 여러분들 뭐가 좀 가라앉아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안에 뭔가 뭐라고 하지? 뭔가 좀 뭐 하얗고 뭐 이렇게 좀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안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버섯의 종균입니다. 지금 물이에요, 물. 물인데 조금 더 특별한 물이죠. 네, 제가 이제 그 시리즈 첫 번째 단계로 이 버섯을 만들 때 필요한 종균을 집에서 배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배양이 잘 된 그런 병이고요. 이거는 실패한 겁니다. 이거는 뭔가 탁하죠. 탁하고 색이 뿌예요. 이거는 실패한 겁니다. 이거는 잡균들이 막 들어가서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무슨 썩은 물 같은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버섯의 종균은 이미 다 사망한 상태예요. 그 차이를 보여드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뭔가 투명한데 밑에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 뭐 이런 알갱이 같은 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에 하얀 이미 버섯이 이 안에서도 크려고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거기 밑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듯이 이런 것도 있고 또 종균이 밑에서 이렇게 가라앉아서
뭉쳐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여기에는 뭔가 하얗게 가라앉았긴 했는데 색깔도 뿌옇고 탁합니다. 얘는 지금 잡균들이 들어가서 실패한 거예요. 딱 보시면 확연한 차이를 아시겠죠? 네, 오늘 그래서 크리스가 집에서 키운 이 느타리 버섯과 노루궁뎅이 버섯 그리고 새송이 버섯까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은 제 영상의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종균을 배양하는 방법 그리고 또 배지를 만드는 방법 단계단계별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느타리 버섯 같은 이런 여러가지 버섯을 키워드실 수 있도록 크리스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부터 버섯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